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25일 사랑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상대의 심리 상태를 봐서 적당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쏟아내면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어린 아기에게 껌을 주지 않습니다. 사탕을 함부로 주면 큰일 납니다. 삼켜버리기 때문이지요. 또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서 기도를 막아 죽을 위험에도 처합니다. 사탕을 빨아 먹을 시기가 되면 막대기 달린 사탕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살아온 시기를 돌이켜보면 하느님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셨습니다. 그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힘든 적도 있었지만 하느님이 보실 때는 이미 진단이 나왔기에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니 마리아가 죽을 똥 살 똥 해도 저것을 견디고 일어설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쓴 약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준다는 것입니다. 팩트를 날립니다. 본인의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그물로 건져내기 위해 갑자기 확 끌어올립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쑥 빠져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뜻하시는 적절한 시기에 그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다. 보다 안 되는 그 날 바로 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행하십니다. 늘 철없는 어린아이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예수님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둠이 닥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시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할 방안, 헤쳐나갈 길을 분명 마련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붕괴되는 사람을 보면 세찬 바람을 맞은 경험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 주저앉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이니 이 중에 어느 것인지 분별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담대히 당당히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필요한가 하면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매일매일 반복하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 되십시오. 그럼 평화롭게 지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